스쿵스쿵.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나입니다. 스쿵스쿵. 오늘은 또 뭐 익숙한 장소죠. 이 같은 스튜디오입니다. 자켓이랑 오늘은 GQ 타일랜드 커버 7월 거 이렇게 촬영하고 왔는데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계 브랜드랑 같이 하게 됐는데 어떤 시계인지 네, 그리고 함께 보시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안 움직여 안 보여주셔가지고. 오늘 컨셉은요, 제가 평소에 이제 좀 청순하고 뭔가 티네이저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맨리해진 그런 느낌으로 찍습니다. 깔끔하면서 청순함은 약간 좀 빼는 쪽으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남자. 예. 남자는 시계죠. 오, 이런 모델 처음 보는 거. 역시 AP는요 뒤에 뷰 봐야 돼. 진짜 이뻐. 손 떨려. 당연히 아디마 피규어이죠. 제 인생의 첫 시계 AP예요. 그리고 커스텀까지 했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보크에서도 언급했어요. 어쨌든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계죠. 저랑 원래 두 번이나 같이 돌았어요. 제 첫 팬미팅도 같이 돌고 앞으로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아들 나면 처음으로 넘겨준 시계가 그 시계. 옛날에 HJ 팬 그런 거. 네, 이런 거 괜찮네. 오, 허리 두 개요? 두 개 다 사야겠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르겠어. 좀 깜짝이야. 팔각형. 팔각형이 그 이 시계 브랜드의 시그네이처입니다. 워치코이드 이거 없어요? 아, 요건 없어요. 아, 이거 없어요. 이거 좋아하시나? 아니죠. 네이비. 이렇게 행복한 촬영이 따로 없어요. 행복한 촬영. 아까 그 파란색 셔츠 입신 거랑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아까 검은색 수트 생로랑 그것도 좋았고 저 디올도 좋았어요. 파란색 셔츠가 최고였어요. 완전 제 스타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 7년 동안 봐왔던 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표정.
콤보 촬영장 이렇게 비하인드를 보게 됐는데 오늘 뭐 사진 보다시피 되게 많은 스타일도 도전해보고 너무 즐거운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원래 시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쓰기 이거 비계요. AP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옛날부터 좋아했던 브랜드 시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남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이 큽니다. 이번 잡지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부터 그리고 사진 작가님도 그렇고 믿음이 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비하인드도 네,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